안녕하세요. 향기동동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제가 그 후지혈이라고 동맥경화에 좋은,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데 쓰는 혈자리, 알아보고 또 이렇게 셀프 지압을 같이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요, 그 동맥경화에 좋은 그 아로마 오일 블렌드 레시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아로마 오일 블렌드 레시피를 갖고 경동맥 쪽 이렇게 목 부분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에 바르시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 아로마 오일 블렌드 레시피가 제가 제 지인의 경우에 따라서 제가 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혈관벽이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경동맥 쪽 혈관벽이 좁아져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그분이 참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경우는 지금 저혈압이고 그리고 50대입니다. 그래서 30ml 캐리어 오일 베이스로 해서 3% 정도 에센셜 오일 로 잡아서 제가 짰어요.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6방울을 넣었는데요. 로즈마리는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하지만 혈압을 높여주는 작용이 있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아요.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레몬 에센셜 오일도 4방울 이렇게 넣었는데 레몬은 오일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 점성률을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진저 에센셜 오일 6방울 넣습니다. 혈액순환,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그리고 제라늄 에센셜 오일 2방울을 넣었는데요. 다른 에센셜 오일들의 약성들을 조화롭게 해주는 작용도 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밸런스, 보통 이렇게 호르몬이나 뭐, 신경계를,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라늄 에센셜 오일 2방울,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캐리어 오일, 뭐, 코코넛, 아몬드, 다 좋습니다. 그런 오일로 30ml, 이렇게,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아로마 블렌드를 경동맥 부분과 손바닥, 발바닥에 발라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